벌겋게 치솟는 불길이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화재 현장. 그런데 그때 스스로 불길을 향해 걸어가는 의문의 두 남자.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며칠 전 창원의 한 터널에서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택배를 실은 화물차에 불이 나면서 순식간에 불이 크게 번진 건데요. 사막이 막힌 터널 속 자칫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호수를 들고 불길로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하지만 불길은 점점 거세졌고 연기가 자욱해서 앞을 제대로 보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이죠. 시커먼 연기가 두 분을 뒤덮네요. 그렇죠. 과연 무사했을까요? 저희가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연락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소방관의 복장을 하고 계시죠. 네. 직업이 소방관이셨네요. 화재가 터널에 이제 저희가 진입했는데 한 30m 지점에서 이제 연기가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차량 가구에 화재가 발생해 있어서. 퇴근길에 화재를 목격했다는 두 사람. 비록 소방관이지만 터널 속 화재 진압은 쉽지만은 않았다. 터널 안에 큰 차도 많이 다니고 해서 무서운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화재가 좀 커져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뒤로 한 채 보호복도 입지 않고 맨몸으로 불길에 뛰어든 지 약 20여 분. 다행히도 인명피해 없이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몸에서 타는 냄새도 많이 나고 저희가 재도 좀 많이 뒤집어 썼고 30분 정도 방수를 하니까 저희 옷도 다 젖은 상태라서 장례식장을 못 가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소방관들.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자, 한쪽 문이 열린 채 내리막길을 굴러가는 커다란 차량. 그리고 차량 안쪽을 보고 놀란 한 남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담벼락엔 이렇게 사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어렵게 CCTV 속 영상에 이 남성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차가 불러왔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게 되었고 무심코 이제 차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제 운전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운전자가 내리고 잠시 후에 문이 열린 버스가 그대로 아래로 굴러가기 시작하죠. 놀란 운전자가 달려오면서 그만 벽과 차량 사이에 끼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오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와주시고. 놀란 건 위기 상황에 망설임 없이 달려와서 힘을 보탠 시민들이었습니다. 행동을 하겠죠. 누구나 이제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뿐만 아니고 그 누구도 오는 척하고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고. 무게가 상당했을 텐데 이렇게 힘을 모아 버스에 틈을 만들어서 마침내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운전자분도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네. 자,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불길에 뛰어들고 또 버스를 움직인 사람들. 당신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